평생 익명보장, 우리끼리 탈밍아웃. 유혜어 고용욱 원장. 네, 안녕하세요. 자라남 머리머리 유혜어 고용욱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주신 탈모 고민을 들어보는 탈밍아웃 시간입니다. 24살 남성분이 주신 고민이네요. 지루성 두피염도 있으시고 머리카락 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뉴헤어 원장님들께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나이는 24살이며 외가, 친가 모두 유전력이 있어 탈모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21살 때 지루성 두피염이 생기며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두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후 군에 입대하며 지루성 두피가 굉장히 호전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조금 얇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요. 현재 심각한 탈모까지는 아니지만 유전력과 제 머리 상태를 스스로 관찰하며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뉴헤어 대구점에 방문하여 두피 검사도 받아봤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의 경우 과거에 비해서는 호전된 상태라고 생각이 되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기에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탈모약은 아직 없고 도포용 미녹시딜 로그인폼을 하루에 한 번 바르고 있고 영양제도 복용하고 있으며 약산성 샴푸를 주 2회 정도 사용하는 정도로 두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여쭤보고 싶은 점은 머리카락의 갈변입니다. 과거에 비해 머리카락의 색깔이 전체적으로 갈색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원래도 아주 조금 갈색빛을 띠긴 했으나 최근 들어 주변 지인분들께서 염색했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밝게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과거에 제가 지루성 피부염이 심했을 때 한번 느꼈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 전역하고 처음 펌을 한 후 이러한 증상이 다시 생기면서 혹시나 탈모와 관련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하셨고요. 두피염과 머리 색깔, 색깔 변화로 인해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탈모와의 연관성에 관련하여 천천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루성 두피염인데요. 이 지루성 두피염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케토코나졸, 셀레니온 설파이드나 징크 피리치온을 퇴척제로 퇴척하면 효과적이고 스테로이드 체제, 로션 또는 용액, 젤을 두피에 바르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그 모발이 없는 부위에서는 스테로이드 크림을 사용할 수 있고 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포함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굴 부위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강력한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 사연자분께서는 미녹시딜을 하루에 한 번 바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남성에서는 5% 미녹시딜을 하루 2회, 여성에서는 2% 미녹시딜 하루 2회가 기본적인 도포 방법이에요. 한 30에서 45% 정도는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모발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대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녹시딜 바르고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환자에게서는 이제 쉐딩 현상 같은 게 생기기도 하죠. 보통 바르고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휴지기 모발이 성장기로 유도되면서 일시적으로 빠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쉐딩이 있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미녹시딜을 쓰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로그인폼을 사용하면서 두피가 좀 자극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경구 복용이 가능한 미녹시딜 정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드셔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요 경구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탈모 치료 목적으로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어떤 용량을 사용하면 좋을지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요걸 관련해서 탈모 치료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복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루성 두피염과 탈모 머리카락 색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루성 두피염은 두피에 생기는 질환 가운데 매우 흔한 질병 중에 하나예요. 탈모 검사를 위해 두피를 살펴보면 거의 뭐 30%, 40% 이상 많은 환자분들이 가벼운 지루성 두피염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혹시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탈모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루성 두피염으로 인해서 유전성 탈모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탈모의 발병과 증상의 정도는 모낭세포의 선천적인 민감성에 좌우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기 때문에 두 질병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래 진행 중이던
유전성 탈모가 지루성 두피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머리색이 연하게 변했어요. 이게 탈모와 연관성이 있나요? 요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머리색이 연하게 변했다고 꼭 탈모는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까맣게 만드는 거는 멜라닌 색소 때문인데요. 요게 나이가 들면서 연해진다거나 다른 이벤트, 뭐 파마 시술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옅어지거나 할 수는 있어요. 염색이나 파마는 모발의 큐티클을 열어서 약을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발이 약성분을 인해서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어 변색되며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돼도 변색될 수 있습니다. 탈모가 진행되면서 머리색이 연해지는 경우도 드물지만 가끔 있긴 하고요. 이 경우에는 머리카락 두께나 밀도가 낮아지면서 머리색이 연해지는 경우입니다. 구독자 분께서는 아마 최근 전역 후 처음 펌을 한 이후 이러한 증상이 생긴 것으로 봐서 펌으로 인해서 머리카락 색깔이 좀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탈모 경과 같은 거를 관찰했을 때 전역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크게 탈모가 진행됐다고 보이는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탈모 진단은 증상, 가족력, 모발 현미경 경사, 머리숱 개측 검사를 통해서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실제로 탈모가 진행 중인지 아닌지는 내원에서 직접 진료를 보는 게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탈모약 복용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나이가 어린데 뭐 언제부터 탈모약을 복용해야 되느냐, 지금 먹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니냐, 나중에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탈모약은 탈모 의심 시 최대한 병원에 빨리 내원해서 탈모 확인 후 나이에 관계없이 빠르게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탈모 치료는 빠를수록 더 많은 모발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탈모가 의심된다면 한번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잘 읽어보셨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팀에게 이메일로도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